안녕하세요. 더케이 크리에이터 이정환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앞으로 AI와 인공지능 교육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파트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는 아직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교육부에서 직접 만든 자료를 보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각계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미래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 소양 강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게 바로 이 기초 소양 강화 부분인데요.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및 정보 교육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을 보시면 2024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고 2025년부터는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될 때 무리 없이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2022 개정 교육 과정 총론 주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거 없이 교육과정에서의 정보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배우는 실과 내용의 인공지능 등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교육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신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차근차근 게임 코딩이라는 닌텐도 기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021년 6월에 출시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 게임은 코딩을 통해 내가 게임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 실력을 바탕으로 나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목표를 가진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서 내가 게임을 만들다니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게임의 종류입니다. 기껏해야 캐릭터의 성능이나 능력치를 바꾸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 전반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임이 나오는 시대니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종류의 게임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1위 게임을 물어본다면 로블록스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직접 만든 게임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게임을 즐기는 것. 이제는 게임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